네, 안녕하세요. 최 교수의 현드 아, 네, 이거 아니야. 그만할게요. 세번 하니까 너무 지겹다. 네. 최 교수의 컨셉 스케치. 최 교수와 함께 살펴보는 컨셉 스케치. 네. 이번에는 우리 현석의 작품이죠. 현석의 작품을 보는데, Waves Abstract 했어요. 네. 이 사람 되게 약간 시인 같아. 네. 보통은 그냥, 그니까, 제가 아는 영문법으로는 Abstract Wave 이거잖아요. 네. 추상적인 파도를 만들겠다는데, 그게 아니야. 파도. 추상, waves abstract.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waves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크기도 다 키우고, 건축 오래 배운 티 난다. 여기 선 딱딱 맞는 거 봐라. 네. 요 S와 T 딱 중간 맞추고, 여기 A 끝에 맞추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서로 직업병이죠. 서로 직업병 거 보이는데, 중요한 건이 wave를 만들면서 요 디자인 보세요, 여러분. 네. 이 위에는 뭐, 저 멀리서 보이는 건가? 아무튼 중간에 이렇게 끊어내고 했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준 건지 직접 디자인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요 선이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단면들일 거잖아요. 요 단면들이 쫙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랑 이거는 조금 사실 달라요. 네. 왜냐하면 얘는 이 선은 되게 유선형인 것 같지만, 요 선은 되게 이렇게 곡선이지만, 이 끝에 만나는 부분이나 여기 선이 딱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다 이게 얘네가 직선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점들을 이제 킨키하다 그래요. 커브가 이렇게 딱 꼬여서 이제 우리가 매듭을 잡아줬을 때그 이렇게 뾰족한 부분, 그걸 킨키 포인트라 그러는데, 킨키한 지점들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유선형 파도 같은 구조를 디자인해 보고 싶다고 했고요. 개체의 연속적인 이동 및 변화에서 나오는 파도치는 듯한 구조를 디자인해 보고 싶다고 했어요. 네. 이 영문 폰트는 이렇게 멋있게 써놓고 한글 폰트는 실망이에요. 네, 실망입니다. 네. 듯한 여기 띄어쓰기 해야 돼요. 예. 네. 네, 그만할게요. 네. 직업병. 미치겠다.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네, 이 웨이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현석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선들이 있는데, 이 선들이 추상적이다, 참. 네. 그래서 이 선들을 이렇게 따내서 양쪽을 다르게 만들겠다는 거죠. 네. 다르게 만들고 이렇게 서피스를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딱 보면, 예, 여기 있는 애들을 로테이트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한 주기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이거 아마 한 주기를 이제 뜻하는 거라서 이렇게 밀려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얘는 밀려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요 돌리는 각도를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걸 180도 위상 얘기가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위상을 돌려주면, 예, 요 모양이 이렇게 180도 밀려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지금 딱 이렇게 썼으니까 한번 그 위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웨이브, 요 끝선을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이거를 각각의 선들로 쪼갭니다. 네, 각각 지금 일곱 조각으로 쪼갰고요. 일곱 조 홀수 조각으로 쪼개야 이게 뾰족하게 만들어지겠네요. 쪼개서 이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돌리는 각도를 그 위치에 맞게 딱 조절을 해주면, 그 끝점들 있잖아요.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래요. 이 점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서 약간의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네, 지금 얘는 이걸 A점이라고 부를게요. A점, B점이라고 부르면 여기는 A고 여긴 B죠. 예, 근데 얘는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A, B가 됐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거에 요만큼 돌아온 건지 아니면 이 90도보다 더돈 건지 모르겠는데, 90도마다 더 돌았다고 가정을 하게 봅시다.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겠죠. 지금 A가 이렇게 도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게 A점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있는 게 이제 B점인데, 그래서 B, B, B.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B만 다시 연결해 보면, B점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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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다 딱 그렸을 때 보니까 요 점을 연결을 했어요. 요 점은 B로 잘 연결을 했는데, 네. 여기 끝나는 부분에서는 여기가 A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내가
이 점에서 딱이 가운데 점을 찾아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점과 이 점이라면 마지막 건안 돌아야 될것 같거든요. 네. 그래야 A, B가 유지가 될 테니까. 아니면 마지막 점을 찾는 방식을 다르게 해내든가. 네. 그럼 여기도 이제 시작할 때 이게 A점이었잖아요. 네. 아니면 요 주기만큼 밀리면 상관없나요? 네. 그래서 그럼 요게 여기서 끝나면 다음 주기는 여기서 시작해야 될것 같고. 네. 한번 그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점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잘 만드셔야 되는 게, 요게 이제 킹키하다 그랬잖아요. 킹키하게 만들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즉, 여기까지 커브를 만들면, 즉, 주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고, 걔를 연결을 하면, 즉,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만들면 킹키하게 만들어지겠죠. 네. 그런데 여기 있는 점들을 우리가 인터폴레이트나 이런 걸로 만들면 여기는 부드럽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킹키하게 만드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차 싶었던 건 뭐냐면 익스트루드를 한다 그랬어요. 익스트루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 파도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네, 지금 잘 보시면 이 단면이 이 웨이브가 생기는 방향이 지금 이제 수직하게 이렇게 웨이브가 됐는데, 본인이, 제가 마우스를 발로 밀었네요. 만들었던 방향, 여기는 수직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이렇게 갔잖아요. 지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요 방향대로 움직이게 만들어 주려면, 그 위상을, 얘는 지금 같은 거를 하는데, 시작하는 점을 커브로 바꾼 거예요. 요 뒷면을 이제 무시하면. 예.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즉, 돌아가는 애들, 그 선분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걔네가 돌아가는 그 각, 위치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과정. 예. 그 단면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익스트루드를 시키면 지금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말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요 주기로 미는 게 아니라, 그 주기의 요 끝점, 그 주기가 끝나는 점을 네, 요 킹키한 점을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요. 그거를 따라가는 곡선이 생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야 원하는 결과가 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까처럼 프레임을 잘라 나가야 되겠죠?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중첩되는 파도를 만들고 싶었다. 그러면 이제 저 그림이 아니라 요거대로 진행을 하면 되죠. 근데 익스트루드를 네,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굉장히 촘촘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면 이런 걸 정말 의도한 건가요? 파도가 좀 밀려오는 게 그게 있겠죠. 근데 파도는 사실은 요렇게 밀려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보시면 이 방향으로 밀려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아무튼 네. 밤엉 한번 해보세요. 바다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직접 우리가 바다를 가기는 머니까 한번 쫙 이렇게 땡겨오는 거 보시면 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파도가 밀려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위아래로 진동을 하는 거죠. 근데 바닥에 그 해수면에 바닥에 그 면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끝에서 이제 바다 쪽으로 이제 밀려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만 얘기할게요. 네. 아무튼 그 부분 신경 써야 되는 지금 컨셉은 굉장히 좋아요. 컨셉은 잘 이렇게 내가 정리하고 생각을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겠다는 생각까지 잘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랑 그다음에 앞에 그림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뭐 선택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요 과정을 잘 정리해 주길 바라고 종이 굉장히 좋은 거 쓰네요. 지금 스캔한 걸딱 보니까 이 종이 질감이 이 뒤에 스케치북의 질감이 아주 좋아요. 펜도 좋은 거 쓰니까 되게 있어 보여요. 네. 선생님 그림 잘 그렸구나.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승주의 컨셉이죠. 승주의 컨셉 스케치. 네, 승주의 이 이야기를 보니까 되게 구구절절해. 네. 문득 제 방에서 디자인 컨셉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냥 다른 걸 이렇게 막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고개를 들어 찾아보니, 진짜 정말 이렇게, 네. 그 소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제방 컴퓨터 본체에서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점점점.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죠. 그 컴퓨터의 앞에 이 컴퓨터가 디자인이 이제 옛날에는 진짜 무식한 박스를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 디자인도 굉장히 잘 만들고, 요게 이제 앞에를 딱 비워놓고, 요게 이제 망이죠. 그 망을 이제 딱 씌워서,
우리가 이제 먼지는 안 들어가고 공기는 통하게, 쿨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CPU가 타지 않게 써멀 그리스죠. 써멀 그리스 잘 발라주셔야 되는데, 네. 저는 써멀 그리스 옛날에 뜯어서 바르고 하다가 제대로 안 발라서 또 과열되고 막 컴퓨터 다운되고, 네. 그래서 아무튼 써멀 그리스 잘 발라, 쿨러만 잘 사면 되는데, 그죠? 네. 아무튼 그런, 아무튼 컴퓨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컴퓨터 과열되지 않게 좀잘 관리하시고요. 네. 아무튼 육각형 모듈을 생각, 여기 지금 보면 뒤에 육각형과, 이건 프레임에 있는 육각형이고, 안에 있는 바깥에 여기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건 이제 이 망에 있는 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두 가지를 육각형 이제 만드는 건데, 육각형 모듈을 생성을 하고 모듈 복사 후 결합을 합니다. 네. 근데 그리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면을 생성하는데 사실은 반대 과정이 더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바깥에 요 촘촘한 망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얘를 이제 확대하는 거예요.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 모듈을 재밌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세 개쯤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본인은. 그래서 이거를 결합해서, 네, 이렇게 결합해서 따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얘를 다시 이제 복사를 하겠다. 보통 이걸 늘리고 싶은 생각을 할 텐데, 그 늘렸을 때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네, 얘도 따라서 늘겠죠. 그래서 이게 쫙 늘어난, 네, 표현이 될 텐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그 육각형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쭉 늘어난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 네,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생기는 그리드를 조절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만들, 그리드를 조정하면 같은 컨셉을 쓸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만들면 요거를 만든 다음에 얘를 늘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보시면 요 육각형들로 이렇게 만들면 여기 요 선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선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잘 컨셉을 잡아서 요거를 만드는 과정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서 다시 쫙 복사를 한다고 했고요. 그랬을 때 지금 A와 A 프라임. 네. 그래서 요거 A 다시라고 읽으면 되게 이제 없어 보이죠? A 프라임이라고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프라임이니까. 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이런 드립 좋다고요. 네. 그래서, 네. 아, 이렇게 오늘 드립 반응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다. 네. 아, 진짜 외롭습니다. 그래서 앞면과 뒷면 이렇게 사이에 요 과정을 한번 잘 보시면 요 밀도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다른 걸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요 파이프로 굵기를 주는데, 파이프로 굵기를 줄때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육각형 모듈은 파이프가 이 어때요? 겹쳐 있게 될 거예요. 그쵸? 겹쳐 있게 되니까 요거를 다 선분들로 분해해서 잘라내서 파이프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파이프가 겹쳐 있는 거를, 네, 결국에는 이제 뭐 그림상에는 티가 안날수 있겠지만, 나중에 부재를 만든다고 할 때는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무튼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겠지만, 네.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요거를 판형으로 이렇게 옵셋을 한 다음에 요거를 판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 방식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망이잖아요. 아마 이게 망해서 이렇게 팍 찍어냈을걸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두 면을 겹치는 과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제가 좀 걱정되는 건 그림상으로 예뻐 보일 수 있는데, 이두 면을 겹치면 그냥 이두 개는 다른 구조체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연결은 안 되겠지만, 네. 그 끝부분이 아마, 끝부분을 안 보시면 되죠. 네. 이 안에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아쉬운데, 그거를 만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 생각을 좀 해보고요. 밀도 조절을 잘해야 끝부분이,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작은 본체 앞면이었지만, 크기를 다르게 하거나 굴곡을 주어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더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기대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 BIG 것처럼 요 패턴은 유지를 하되 앞뒤 방향으로 좀 들쭉날쭉하게 하는 그런 과정, 뭐 그런 과정도 좀 있을 것 같고, 요 공면을 주는 방식도 있겠죠. 네. 그런 과정을 한번 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요 과정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서 요 과정에 좀 집중을 잘해서 완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승주 작품을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현이 거 보도록 하죠. 네. 동현이 거는 보니까 파라메트릭 디자인 컨셉 스케치를 했는데, 이 그림을 따왔어요. 여기 작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여드렸고요. 왜 이랬어요? 스케치를 하고 나니 능력밖에 디자인한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타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타협을 하시면 됩니다. 네. 능력밖에 디자인이 아니라 저 과정이, 저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디자인해서 실제로 만드는 작업까지 했던 것 같고, 아직 우리는 초기 단계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면서 또 질문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보시면 육각형을 만들어서, 네, 이게 지금 정확하게, 네, 이게 그 철자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요 부분을 당기는 거죠. 요 부분을 살짝 당겨서, 요렇게 half open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half죠. 네, 녹음이죠. half open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더 당겨서 더 많이 열어주는, 완전히 다 당기면 그냥 프레임만 남을 거니까 아마 이렇게 그려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단계라고 했는데, 저는 세 단계보다는 그냥 요게 0부터 1까지 줄어들 수 있게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서, 네, 그 꼭지점이랑 다시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0부터 1까지 좀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컨셉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진과 뭐 비슷한 모형의 웹디자인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그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아, 이 클로즈였군요. 풀 클로즈와 해프 클로즈와 오픈으로 바뀔 수 있게 만든다. 예.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6점으로 만든 폐곡선을 만든 다음에 그세 점을 땡겨주고 다시 그 폐곡선을 만들어주면, 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rotate, axis, deconstruct, vref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네, 이미 다 뭐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요렇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지만, 로테이트 엑시스가 왜 나와야 될까요? 네. 네. 저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요 삼각형 패턴들을 만들, 육각형 패턴들을 만들어서, 네. 아, 참, 요 부분도 사실 궁금했는데, 왜 육각형인데 요면은 다시 삼각형이 됐을까? 요 부분도 궁금한데, 아마 요 삼각형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아무튼, 그 다음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만든 후에 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층을 만들겠다는 건 요것 때문에 생각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요 박스의 외피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렉탱글과 컨투어를 만들어서 만들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걔를 헥사곤 스트럭처와 파이프, 헥사곤 스트럭처라는 컴포넌트가 있나 보죠. 네. 그래서 그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그 파이프를 만들어서 요 부분을 쫙 돌리겠다고 했고요. 거기에 풀 클로스를 만든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시도를 좀 해보겠다고 했고요. 서피스 클로젯 포인트, 네, 클로지스트 포인트를 얘기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익스트루드 서피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요 육각형 패턴을 삼각형들로 분할을 해서 요 과정을 진행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래서 요세 과정을 여기다가 이제 넣겠다고 했고요. 걔네가 다양하게 웹에 나타나. 여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좀 열심히 그려줬는데, 어딘가 이렇게 틈이 벌어지겠죠. 여기 지금 half open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랑 이렇게 만나면 여기 틈이 이렇게 벌어질 거잖아요. 그 틈들이 벌어지는 과정이 재밌을 것 같고, 그 틈을 저는 이렇게 세 개가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면, 네, 그러면은 이게 그 틈이 다 다르게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여기는 그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육각형도 사실은 뭘 봤, 이거를 육각형으로 본 건가 싶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이거 이 육각형을 얘기하는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면들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에 잡아주는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그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다른 녹색으로 처리해서, 지금 이게 푹 들어간 거 보이죠? 네.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물이, 여기 이 깊이만큼 들어가 있어서, 이런 구조물이 만들어진 거라서, 네, 요거랑은 조금 패턴이 다른 거. 그래서 얘는 인면에 있는 건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간 건 다른 면으로 처리를 하고, 또 중간중간 이렇게 비워놔서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골라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해놓고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디자인이고, 이 컨셉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이 컨셉 자체는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요거는 제가 볼때 파라메트릭하게 조정이 될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부분 조정하시고, 결국은 이제 삼각형 패턴들로 이거를 쫙 뿌려주는 거예요. 삼각형 패턴을 잘 뿌려서 요 과정을 찾아내면, 예, 박스를 덮어서 하는 거잘 조정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박스에다 만들었잖아요. 그 여기 끝나는 부분에 좀 이상한 거 보이죠? 네. 요 끝나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또 고민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시면 되고, 안으로 아예 파는 방법도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잘 고민을 하시고, 능력밖에 디자인이 아니라, 예, 제 능력을 하면서 성장시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항상 이상과 현실에는 그큰 차이가, 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을 조금 땡기고, 내 현실을 조금 더 올리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제 작품이죠. 원제 컨셉을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제 컨셉을 봤더니 이렇게 쫙 올라가요. 이거는 많이 썼죠. 위에는 지붕면인데 지붕면이 밑에까지 쫙 내려오는 듯한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례가 좀 달라져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게 사각형들이 추가되는 이 마름모라고 부를게요. 이 마름모들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이 파인애플 선처럼 쫙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위에랑 밑에랑 쫙 만나게 되는데, 이거 선 관리를 잘 하셔야 이 선이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쉬운 선택을 했어요. 어떤 쉬운 선택을 했냐면, 이렇게 위아래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예, 아까 강연의 거랑 컨셉이 좀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로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 다음에 잘라내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컨셉 한번 쫙 읽어볼게요. 아, 근데 이거를 만드는데 저는 이제 서피스를 만들어서 내리는 이런 요 부분 밑에를 만들고 위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했는데, 아, 역시 또 컨셉이 달라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네. 토러스를 이제 만든다고 했고요. 도넛 모양이죠. 네. 도넛과 토러스는 좀 다르지만 형태는 동일하죠. 네. 던킨 도넛 먹고 싶다. 네. 디지털 디자인드 DD인데 던킨 도넛도 DD네요. 네. 괜찮아요? 네. 이런 드립 괜찮다고요? 고맙습니다. 리액션이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네. 천정부 평면을 하고 싶다면 박스를 그리고 불리언 유니온을 쓰자. 이런 컨셉, 알트까지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걸 커브들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로프트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요 L이에요. 네, 로프트를 해줘서, 네, 요 형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이런 위에 요 커브가 생기고, 여기 커브가 생기고, 여기 커브가 생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요런 커브를 잘 어떻게 찾아냈는지 놀랍지만, 네. 그래서 옆면까지만 만들었어요. 이건 지붕면으로 쫙 이어지는 건데, 지붕면이나 옆면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옆면을 만들고, 면을 플러그인이 가능하다면 런치박스에 다이아몬드 패널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뭐 런치박스 다이아몬드 패널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이거를 다 알고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죠. 네. 안 되면 서피스로 나누고, 뭐안될게 뭐가 있겠어요. 크로스 라인을 해준다. 크로스 라인으로 해줘도 좋고, 다이아몬드 패널은 그 크로스 라인 안에 패널을 다 만들어주는 걸 테니까, 네,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 모양 패턴을 만들어서 면에 적용시킨다. 좋습니다. 네. 사람들이 비슷한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플러그인을 만들어 놓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작업을 하시면 되고, 저도 예전에 저는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가 아니라, 네, 그 데이터 관리하는 걸 만들어서 넣은 적이 있고, 네,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네, 그게 벌써 몇년 전인지, 좀 있으면 10주년 기념산 치야 되겠어요. 네, 정말 창피합니다. 저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네, 조만간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겠지만 언제가 될지, 네. 아무튼 다시 5번으로 왔습니다. 선들을 옵셋하고 익스트루드 하거나 선들의 파이프를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선들이 커브들로 다 만들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패널링을 우리가 크로스 라인으로 했다면 그 크로스 라인은 각각의 그 커브들을 만들어주지 않았지만, 예, 만약에 다이아몬드 패널을 사용하면 그게 크로스 라인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네, 그거 사용을 해서 그걸 옵셋을 하고 그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거죠. 이 면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가 공면에서는 잘 적용이 안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각형 면을 만든 다음에 걔를 여기다 모핑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난 걸 원할지, 파이프를 해준다, 원통을 원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옵셋을 한번 해보고, 좀,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모핑하는 방식이 좀 쉬울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 형상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메쉬를 이용하거나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좀 해보시면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옵셋한 다음에 좀 둥글게 만드는 방법, 네.
플랫을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13은 파이프 variable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 여기 요 얘기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요 옆면이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토러스로 하면 딱 원통 이게 뭐죠? 젬베라 그러나? 젬베랑 비슷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다양한 곡면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고요. 천정부의 평면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네. 그 라인을 잘 따면 되겠죠. 그 파이프 variable로 만들고 그 위에 선과 아래 선을 그잘 따면 네. 그 파이프의 기준이 됐던 선을 위로 만들어주면 될까? 아, 파이프 variable를 쓴다는 건 이제 이 곡면 두께를 다르게 이 파이프의 그관 두께죠. 지름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 같으니까 네.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요? 이게 좀 이렇게 위가 들쭉날쭉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형상을 만드는 작업과 요 패널을 거는 그 다른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거는 위의 곡면이 어떻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변화가 될까 그거를 탐구하는 것도 과정이었을 텐데 약간 요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컨셉을 잡았으니까 요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30분 넘지 않게 끊고 다음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빠이!